은평구에서 활동하는 합창단대과 예술단체 정가학회과 주민들의 삶을 영상과 노래로 만든 콘서트 아리랑 삶의 노래 은평이야기 서울문화재단의 예술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아 지난달 예술가와 극장, 지역주민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해온 서울문화재단은 2018년 예술지원사업 정기공모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술가들을 지원한다고 저희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소외된 분들이 많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즐겁게 예술작품에 자기의 열정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연극, 무용, 음악 등 전 장르에 걸쳐 12개 분야에 총 180억 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성예술인이나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하는 1차 공모에선 9개 분야에서 총 110억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예술작품 제작 발표 분야에선 작품권별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문학 등 창작 기록물 분야의 70명의 예술인들에게는 각각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예술축제와 장애예술인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선 지원 등 4개 분야에 약 46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공모는 최초 예술 지원과 서울 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 3개 분야에 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사업 설명회와 함께 분야별로 정기 공모와 관련한 상담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이번 예술지원사업 정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이홍석입니다.